안녕하세요. 호주산 시켜먹기 아라레입니다. 저는 꼭 주말에 장을 보는데 오늘 장본 목록 한번 공유해드리려고요. 먼저 야채갈비부터 가볼까요? 콜세에서 장을 봤고요. 오이 하나에 1불이더라고요. 요즘 오이 철인가봐요. 오이가 한참 비싸더니 좀 싸졌어요. 그래서 오이 2개 샀습니다. 오이 무침도 해먹고 뭐 더운 날 냉국 같은 것도 해먹고요. 그때 오이 꼭 쓰고요. 그 다음에 피망, 파프리카죠? 키로에 6불 정도 하더라고요. 그래서 하나 사왔어요. 이걸로 저는 소세지 야채 볶음 할때 양파랑 이거랑 집에 남은 브로콜리 해가지고 먹을 거예요. 그 다음에 아보카도, 동안의 비결이죠? 자, 이거 하나에 2불, 그래서 2개 4불에 사왔어요. 아보카도. 아보카도 고르실 때는 좀 딱딱하고 색깔이 약간 초록색에 가까운 걸 사시는 게 좋아요. 바로 드실 거면 이렇게 좀 약간 검은 색깔. 말라봤을 때 말랑말랑한 게 만져봤을 때 그게 좋지만 그게 아니면 딱딱하게. 요걸 한 2, 3일 집에 놔두면 요게 말랑말랑해지거든요. 자, 그 다음에 배추. 저 스키야끼 해 먹으려고 배추. 이거는 저는 이제 야채가게 샀어요. 오늘 가보니까 콜스에는 한 통에 4불 50 정도 되더라고요. 조금 비싸서. 이건 저그 밑에 있는 야채가게에서 이제 요거 좀 저렴하게 2불 50에 샀고요. 팽이버섯도 그 야채가게에서 3불, 이거 한 봉지에 3불 샀어요. 300g이네요. 이걸로 스키야끼 해먹을 거고요. 그 다음에 고기는 이제 민스, 다진 돼지고기죠? 다진 돼지고기. 이걸로 이제 반은 마파두부 해먹을 거예요. 마파두부 해먹을 거고 반은 냉동실에 얼려놨다가 뭐 순두부찌개나 이런 거. 마파두부 하려고 두부 사왔고요. 콜스에서 두부 이거 2불 50이에요, 하나에. 나이트펌도 있고요. 스키미도 있는데 요 라이트폼 괜찮아요. 찌개나 이런 거 이렇게 마파두부 하려고 사왔고요. 자, 요거는 닭가슴살. 닭가슴살 조각 내놓은 거예요.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살 발라놓고 남은 조각 해놓은 것 같은데 이걸로 카레 같은 거 해도 되고요. 그다음에 샐러드 같은 거, 닭가슴살 샐러드 같은 거 해도 되고요. 요거는 키로에 8불이어가지고 저는 하프 킬로 반 정도 사왔어요. 그다음에 바라문디. 바라문디 생선 사왔고요. 키로에 26불이더라고요. 그래서 요거는 데리야끼 소스에 구워가지고 먹어도 맛있거든요. 바라문디가 호주에서 유명한 생선인 건 아시죠? 이렇게. 이런 식으로 바라문디 사왔고요. 그다음에 퐁퐁 주방세제 1불이에요. 사왔고 개밥 사왔어요. 저희 집큰 개가 있기 때문에 요거 하루 한끼 먹을 때 요거 하나 먹거든요. 2불 40. 그다음에 저희 또 고양이도 키우기 때문에 고양이 캔사료 같은 건데요. 봉지에 들어있어요. 이렇게. 애들이 좋아해요. 이걸 유난히 잘 먹더라고요. 요거 사왔고. 그다음에 저는 단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제가 유일하게 단거 먹는 게 아이스크림이거든요. 아이스크림. 요게 6불이더라고요. 사라리 아이스크림이 맛있어요. 아이스크림 중에서 이 브랜드 사라리 거 맛있는데 여기 스트로베리도 맛있고요. 저희는 헤이즐넛 초콜릿 사고요. 자, 요렇게. 요렇게 집에 있는 재료랑 이것저것 해 먹으려고 저는 요렇게 이번 주 장을 봤네요.